아니. 이게 무슨 고동입니까? 개고동. 네? 개고동. 개고동이야? 응. 요거는 요붙은 게 뭡니까? 아? 요붙은 새끼. 알이지, 알. 요거 알라갖고, 네. 구하시기. 보통 잡혀올 때 이렇게 달려옵니까? 안 그러면? 응. 달려오지. 요 안에서도 알로 쌉니까? 아, 아니. 안에서는 안 싸요. 응.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3만. 3만원이야? 응. 어이, 너무 비싼데? 안 비싸. 안 비싸요? 응. 한 1, 한 1kg 됩니까? 응? 1kg 되냐? 1kg는 안 넘겠나? 안 데리고 있잖아, 모르지. 3만 원이면 넘지, 3만 원. 없는 건 뭐, 한 3만 원 돌려줄게. 속어 이거 한 마리 돌려줄게. 그래, 그래. 그래. 골대가 묻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아까 다 왔거든. 야, 3만 원. 볼 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통발에 잡힌, 어머, 여기 어디서 잡힙니까? 통발에 잡힙니까? 자망에 잡힙니까? 자망에 잡힙니까? 고맙습니다. 춥다. 커피 한잔 먹고. 자, 여러분 이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갔다 오니까 기분 참 좋네요. 옛날에 그 양남 추상절리 맞지? 거기 갔을 때는 데크 전망대밖에 없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아, 상당히 전망대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건축이 돼 있어가지고 아,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치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자, 요거는 이제 다 아시죠? 옛날에 이제 입질의 추억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요거 알입니다. 알. 고동의 알입니다. 이제 명주 매물 고동 같은 경우는 포항 경주 이쪽 동해안에서 이제 주로 잡히는 맛있는 고동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간포항 갔다가 우연찮게 여기 있어가지고 몇 마리 사왔습니다. 3만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 마리 더 이제 끼워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7-8마리 정도 되는데 한 15,000원, 2만원, 키로당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인터넷에도 팔더라고요. 좀 작은 것들은 한 15,000원 팔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삶아가지고 친구하고 친구 이제 퇴근해서 오는데 삶아서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입질의 추억님께서 한번 요거 아시죠? 영상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구매를 할 때 맨 뒤에 이제 여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통발로 잡은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자망으로 잡은 것인지 그 차이. 통발로 잡은 것들은 안에 먹이를 두기 때문에 요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쾌쾌한 냄새, 사료가 이렇게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들이 고동 안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2-3일 자연 해감을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깨먹는 거는 뭐 깨가지고 씻으면 되는데 삶아 먹을 때는 보통 우리가 깨가지고 삶지를 않잖아요. 통째로 삶잖아요. 안에 분비물들, 불순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발로 잡은 것들은 자연 해감을 해야 되고 자망으로 잡은 것들은 바로 삶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우와, 이거 뭐 이거 진짜 고동 겁난데. 먹고 언니 명상 먹나? 저 숟가락 크기 봐봐라 이거. 자, 까보자. 어이, 배고다. 아이고, 니 많이 물어, 고동. 어? 니 많이 물어. 니 그런 식으로 할게가. 난 명탕 많이 쓰는데. 집에서 명탕 끓여왔는데. 어이, 뜨거워라. 자, 나 이걸 까볼게. 어이, 뜨거워라. 내장은 묵기가. 아니. 어? 내장은 나중에 이거, 어이, 뜨거워라. 내장은 또 같이 먹어도 되는데. 일단 몸통부터 고동 냄새 한번 맡아봐봐. 됐다. 아니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봐. 뭐 좀 좋네. 많이 먹어. 냄새 맡아봐봐. 이게 우리 동네에서 완전 고소한 냄새. 갈색띠 매물고동보다 구수. 아이고 아이고. 아 씻고 온다. 빨리 가라. 줄아 미안하다.
엄마한테 느끼면 큰일 난다. 자, 뚜껑을 가지고. 아유, 뜨거워라. 한 개가 먹을 게 없어 많겠다. 아유, 뜨거워라. 그래, 원래. 이게 고등이 맛있는 고등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딱 반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칼을 살짝 대면. 아유, 뜨거워. 아, 빵 칼로 하라니까. 칼이가 작아. 우리 집 조심해라. 굉장히 극한하십니다. 어? 칼이가 작아. 요 볼록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살짝 가르시면. 아, 칼이가 작아. 여러분. 뭐, 작아, 자. 은지한테 그, 있잖아. 연필 깎는 칼 달래라. 카드칼. 그게 뭐, 그게 빠를 수도 있어. 아유, 뜨거워라. 자, 보시면, 요렇게 간을 가르시면, 요 안에, 요렇게 다액선이 나옵니다. 반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죠. 요 부분을 꼭 제거를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요거 드시게 되면, 테트라민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구토, 복통, 설사, 뭐, 어지러움, 두통, 작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고동 중에서, 고동 이렇게 각에 틀이 이렇게 있는 고동들이 있습니다. 틀고동, 털탑고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독이 더 셉니다. 틀이 붙어 있는 고동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뭐, 그나마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혹시라도 틀이 붙어 있는 고동은 꼭 빼시고, 안 그러면 막 그날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아, 뜨거워. 야, 요렇게, 아유. 뜨거워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쫄깃, 식감이. 우와. 감칠맛이 빵 터지네. 맛있다. 맛있네. 아이고, 요 살라픈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왔다. 알이 진짜 잘 드네. 예, 알이 여물었네. 예, 예. 알 좋아해. 알 맛있다. 소라알. 소라알 맛있다. 아, 이것도 알이야. 이 딱딱한 부분이 들끈하니 진짜 맛있다. 먹어 봐라. 알 주세요. 요것도 알이 있네. 제가 이제 아까 그 껍질에 가게 알이 붙어 있는 걸 이제 보여드렸죠. 지금 이제 가을 시즌 되면 요 이제 고동 종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산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이 껍질 위에다가 알을 싸기도 하는데 알을 붙여 놓는 거죠. 뭐 자기가 자기 껍질에다 붙여 놓는 건 아니고 다른 개체가 알을 이렇게 산란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동료 등 껍질에 붙은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알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딱딱한데 씹어 보면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요거 요 부분. 쫄깃쫄깃하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살도 맛있고.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여행 가시다가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꼭 한번 사 드셔 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애들 이제 비빔면 같은 거 좋아하잖아. 비빔면 맛있겠네. 같은 거 이제 삶아 가지고 버무려 갖고 먹어 보시면 더 맛있고. 골뱅이 소면처럼 해 먹어도 맛있고. 우와. 고동 자체만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는 고동입니다. 난 비린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담백한데. 소고기처럼. 맛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전복 느낌도 있네. 씹다 보니까 살이 완전. 이 고동이 우리 일반적인 뿔소라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뭔 줄 아나? 이거는 육식 고동이거든. 뿔소라는 풀만 뜯어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 얘가 전복이나 소라 같은 거 이렇게 이빨 안 뺀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있지. 솔직히 따지보면 이게 더 더러워. 왜냐면 요 안에 보면 촉수 같은 거 있지. 내가 촉수 먹어도 들더라고. 나중에 한 개 갖고 와보라고도. 촉수 같은 게 자기가 이제 먹고자 하는 뭐 고등어 같은 거 안 그러면 죽은 이제 뭐 고기 사체가 바닥에 있을 거잖아. 그 안으로 쭉 넣어가고 빨아먹거든. 빨 뜯고 와보. 한 방울 갖고 와봐봐. 내가 어느 긴 거 빼줄게. 내가 촉수 먹었어. 요게 보면 자 내가 잘라볼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내가 손질하면서 촉수를 빼버렸나? 촉수가 있는 게 있을 건데 요런 것들 잠깐 있어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청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엄마 혼난다. 요 부분에 자 여러분들 제가 맨손이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손질하면서 다 빼빗는갑다.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요 구멍처럼 돼 있지. 요 구멍처럼 돼 있잖아. 여기가 촉수가 나오는 구멍이야. 이게 이제 소라 입이죠, 입. 요렇게, 요렇게 보인다. 구멍이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응. 아, 똥구멍 같은 거 안 보이나? 보이지? 약간 그렇는데. 요 안에서 촉수가 나와. 촉수가 나와가지고 고등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그걸 빨아먹는 거거든. 육식고등이라서 이게 고소한 거야. 그럼 소라는, 왜? 소라는 이빨로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는 이제 풀 같은 거를 갉아 먹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 찌꺼기가 몸 안에 남아있어. 그래서 2, 3일 해감을 안 하면 그 고등어나 꽁치 같은 거 이렇게 썩는 냄새 있지? 그게 난단 말이야. 그래서 소라 같은 거 이빨 제거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돼. 차라리 그게 더 깨끗하다니까. 근데 요렇게 육식고등, 고등 종류들은 무조건 손질을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돼. 이게 더 더러워. 근데 이런 거는 통째로 그냥 삶아 먹으면서 그 전복 이빨 안 펴는다고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깨끗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통발로 잡은 고동들은 이 안에 이물집이 억수로 많아. 그래서 2, 3일 무조건 해감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삶아 먹든지, 그 대신에 자망으로 잡은 고동은 이렇게 바로 당일날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요래 갖고 이거 여 갖고 비비면 더 맛있겠나?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지. 자, 자, 한번 비벼라.